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잘못하는 많은 것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개인이 강력한 매수세라서 이 조단위가 매수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외인들의 매도가 너무 강해서 그죠? 강해서 지수는 상상이 그 상상 이상으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신저가를 깨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역시 개인 투자도 반대 매매는 뭐 상상 이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금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들 아직도 자금 여력은 얼마나 있나 한번 볼까요? 금융투자협회에서 밝히는 자금, 지금 투자자 자금은 66조고요. 그 다음에 CMA 잔고가 69조, 거의 70조에 가까운 돈, 136조 정도로 상당히 자금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약세로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시기입니다. 특히 신용으로다가 산 투자자들은 뭐 거의 좀 멘붕 상태에 빠졌을 거고요. 상당히 많이 그 신용으로 털렸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내년 반도체 수요는 지금 삼성전자는 3분기 실적이 73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5.8% 상승을 했고요. 매출이 73조에 어닝을 달성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나 이제 전망 때문에 그렇겠죠. 삼성전자가 D램 반도체 가격, 그래서 메모리 D램 반도체 가격이 3 내지 8% 추가 하락 전망이 있다. 이러면서 주가는 상당히 삼성전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금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신저가를 깼습니다. 68,700원. 10만 전자 간다고 그랬던 게 엊그제 같았는데 지금 96,800원 찍고 나서 계속 하락만 했죠. 추세는 여기서부터 이미 이탈하고 상당히 어려운 국면에 갔다. 따라서 이때 매도할 자리를 사야 돼, 거꾸로 샀다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하이닉스도 신저가를 깨고 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가격 하락, 그것이 결국 지수 종목에 대한 영향력을 줬고요. 실적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나쁘다. 그래서 주가는 반영을 하고 지금 또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년이나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의 그 다음에 삼성전자, 저는 뭐 끊임없이 삼성전자를 사라는 얘기를 하지 않았고요. 삼성전자를 팔고 하이닉스를 팔아다가 납품하는 후공정 장비가 더 좋다. 뭐 저희가 뭐 사가지고 가져가는 곳이 지금 뭐 그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오늘 거꾸로 올랐죠. 자, 삼성전자가 뭐 40조를 투자한다고 그러니까 그걸 기다려 봐야 되겠죠. 그러면 네, 얘들은 오히려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 2나노급을까지 3나노급을 양산 단계는 내년에 들어간다고 그러는데요. DDR5가 지금 괜찮습니다. 거기는 지금 괜찮은데 DDR4 주로 DDR4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도체가 상당히 어려움.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는 실적이 상당히 좋은 거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반도체도 10조를 수출했다고 그러면서 매출이 달성했는데요. 전체적인 어려움 때문에 특히 공매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삼성전자가 오늘도 공매도가 660억을 때리면서 주가를 갈 수 없게 만들어 버렸죠. 공매도는 뭐 천, 그다음에 이거 뭐 천억, 천사억, 40억, 지금 굉장히 많이 80억, 800억 이렇게 공매도를 치다 보니까 주가가 가지를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거로 대비해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 전망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더 공매도를 치는 게 아닌가. 대차거래를 빌려주고 외국인이 외국인끼리 빌려줘가면서 공매도 치고, 그럼 자기네들은 또 팔았나요? 안 팔았잖아요. 그래서 헷지를 수준에 이렇게 들고 가는 게 아닌가. 헷지 수준으로 다 계속 공매도를 때리는 게 아닌가. 그래서 상당히 개인 투자자가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런데 저기 이게 자그마치 개인 투자자들이 375만 명인가요? 엄청난 숫자들이 삼성전자에 몰입해 있다는 거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전기차는 잘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이 폭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LNF라든지 이렇게 오히려 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아직도 가고 있어서 뭐 어떻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천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직은 안 떨어지고 가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대주 전자재료.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시장이 2030년까지 그다음 비해상풍력에 대해서 79조를 투자한다. 자, 해상풍력에서 우리도 신안 앞바다에다가 해상풍력을 지난 그죠? 문 대통령이 이미 해상풍력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그 해상풍력의 케이블을 납부하는 LA전선도 역시 해상풍력을 강력하게 추구하고 있는 대만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했죠. 자, 이런 것들이 다 해상풍력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관련 주들을 매수해서 가는 전략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해상풍력은 아직도 좀 더 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해상풍력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그죠? 그것을 보면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대체에너지 쪽 미국에서 그래서 79조를 대체에너지 해상풍력에다 투자한다고 그랬으니까 해상풍력 관련 종목들이 CS윈드 그 다음에 CS베어링 그 다음에 삼강 MNT 이런 종목들이 해상풍력 삼강 MNT하고 그 다음에 CS윈드는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거기다 태양광이 이제 한화 솔루션이 나가고 있죠.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서 그동안에 조정받은 거에 대한 반등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어쨌든 메모리 반도체는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도 이제 투자해서 40조를 투자해서 증설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혜받는 종목은 누굴까요? 당연히 장비주죠. 소부장 기업들을 사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저기 나갔던 하나마이크론 같은 종목을 여러분이 매수한다면 결코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고요. 그죠? 우리는 언제나 대형주에 대한 기대감보다 대형주에 납품하는 기업을 샀을 때 더 큰 수익이 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정부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식을 목요일날 함으로써 거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조금 나갔는데요. 상당히 이제 세 가지 원리로 돼 있죠. 수소 선도 국가로다 비전이 어떻게 되냐? 생산, 유통, 활용 이렇게 돼서 생산이라는 것은 당연히 수소 가스를 이제 몇 가지 원칙에 따라서 그린 수소, 그 다음에 부생 수소, 그 다음에 블루 수소 이렇게 세 가지가 핵심 요소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그 유통은 일단 충전소나 충전소 기업들을 이제 저기 유통이라고 그러고요. 활용은 이제 수소차 활용은 결국 수소 전기차가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활용으로다 어떤 걸 사 갖고 수소 전기차를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번에 목요일 날 발표했나요? 정부가 수소 선도 국가 비전을 보고한 자리에서 보면 상당히 오늘도 강하게 나간 종목이 역시
삼성 에너지 엔지니어링하고요, 하스가스공사, 그다음에 롯데정밀 이런 것들, 두산중고 이런 것들이 대형주에 대한 손박 수혜로 가져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그러면 또 수소전기차로 갖고 있는 그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그 블루수소와 그 다음에 그린수소를 만들어서 부생수소에 대한 것은 이제 그것을 이제 탄소포집으로다가 블루수소를 만들고요. 블루수소를 만들어서 다시 재생에너지 전략으로다가 그린수소를 만들어서 같이 이것을 청정수소로다가 섞어서 청정수소를 만드는 전략을 가고, 수소의 충전소에서 뭐죠? 유통을 이런 종목으로, 이런 가스로다가 수소가스를 그죠? 유통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가 이제 부생수소가 있고요. 그래서 그레이 수소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탄화수소 구조 변화로 석유화 공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출물입니다. 그린 수소는 역시 수소 생성 과정에서 나온 거고요. 재생 에너지 전력으로 물을 분해해서 얻은 것이 이제 그린 수소입니다. 이런 이제 블루 수소와 그다음에 탄소 이제 부생 수소를 탄소 소집으로, 탄소 포집으로다가 수소 생산 과정에서 탄소 포집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블루 수소고요. 그래서 그린 수소, 블루 수소를 섞어서 이제 청정 수소를 만들어 가겠다, 이런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수소차가 빨리빨리 나가지는 않죠. 그래서 그걸 잘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죠? 이미 산업통상부 그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자세히 나와 있고요. 제 블로그 행복투자 블로그에 와서도 봐도 상관없습니다. 복사해놔서 나왔기, 자세히 읽다 보면 어느 종목이 수소 수혜주인지 그런 것들을 충분히 볼 수 있고요. 물론 뭐 현대모비스는 수소 연료전지 스택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업이고요. 그죠? 네. 거기다가 이제 부생수소를 이렇게 어떻게, 아니 수소가스를 어떻게 잘 납품할 건지, 납품하는 그 기업들, 그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사서, 또 더군다나 이제 유가가 장난이 아니죠. 유가가 장난이 아니어서 지금 80달러를 넘었어요. 네. 80달러를 넘어서 이제 두바이유도 80.68%, 텍사스 중진유도 80.52%, 그러니까 역시 S-OIL이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들고 가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데 S-OIL을 덜 달고 있질 못해서 수익을 반납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것이 당연히 가스 종목들이 나가는 거죠. 얘 때문에, 그죠? 에스오일이 워낙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유가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가스값도 올라가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종목을 사갖고 갈지 고민에 고민을 하면서 여러분이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 간다면 결코 잘못된 투자, 시장이 하락해도 잘못된 투자보다는 돈을 벌 수 있는 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우쳐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래서 삼성전자 실적에도 불구하고 DRAM 가격이 추가 하락 예정되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가 재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끝으로,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가야 될지 방향을 제시해 줬으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여러분의 수익이 날로날로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 컨텐츠 제작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모두 행복 투자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짧게나마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을 마칩니다.